의왕시는 3월 29일 경기의왕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에 본격적인 운영을 위한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의왕시는 3월 29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시니어 액티브 매니저 운영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의왕시는 3월 31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제1회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왕시정 뉴스 구도합니다. 지난 주말 한바탕 봄비가 쏟아졌습니다. 덕분에 미세먼지가 물러가고 깨끗한 하늘의 모습을 되찾았는데요. 하지만 만개했던 벚꽃이 우수수 떨어지면서 아쉬운 풍경을 자아냈습니다. 그래도 벚꽃이 지면 철쭉이 피기 마련이죠. 또 다른 봄꽃을 기다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2021년 4월 1차 의왕시정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소식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의 두려움 속에서 실직, 폐업, 소득 감소를 겪는 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의왕시는 3월 29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식품과 생필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기의왕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부곡 스포츠센터 1층에 위치한 경기의왕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는 3월 15일부터 26일까지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3월 29일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이날 개소식에는 김상돈 시장과 장태환 도의원을 비롯해 경기의왕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에 생필품 등을 기부한 부곡감리교회, 패킹샵, 주식회사 창조원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NH농협 의왕시지부에서 1,000만 원 상당의 물품 전달식도 함께 진행되어 기부 릴레이를 이어갔는데요. 김상돈 시장은 식품, 생필품 등이 절실한 시민들이 경기의왕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를 이용해 조금이나마 도움받기를 바란다며 다양한 품목의 상품이 진열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시에서도 이것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져서 생계 유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고 더불어 함께 잘 살 수 있는 의왕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시니어 액티브 매니저라는 직업을 알고 계신가요? 노인복지관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어르신들이 재미있게 운동할 수 있도록 놀이형 맞춤 운동 지도를 하는 시니어들을 말하는데요. 이에 의왕시는 어르신 놀이터 활성화 및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니어 액티브 매니저 운영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의왕시는 3월 29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의왕시 체육회, 의왕시 사랑채 노인복지관, 의왕시 아름채 노인복지관, 의왕 시니어 클럽과 함께 시니어 액티브 매니저 운영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이번 협약에 따라 의왕시는 사업 운영 및 지원 총괄, 의왕시 체육회는 시니어 액티브 매니저 활동 지도 및 프로그램 운영 협력, 의왕시 사랑채 아름채 노인복지관은 여가 프로그램 이용자 모집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의왕 시니어 클럽은 시니어 액티브 매니저 모집 및 배치를 담당하게 됩니다. 현재 여가 프로그램 이용자는 사랑채 아름채 노인복지관에서 신청받고 있는데요. 선발된 시니어 액티브 매니저 8명은 양성교육 이수 후 4월 주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김상돈 시장은 시니어 액티브 매니저를 적극 양성하여 노인 일자리도 발굴하고 노인들이 보다 쉽고 재미있게 체육활동에 참여하여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노인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라 아동의 보호를 위한 지원 서비스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 바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입니다. 의왕시는 3월 31일 보호대상 아동 보호조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제1회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시청 소회의실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지난해 10월 새롭게 구성된 아동복지심의위원 10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2021년 아동복지사업 시행계획 보고, 보호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 심의 등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아동복지심의위원들은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의왕경찰서, 아동복지전문가, 어린이집 원장, 아동보호전문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 및 변호사 등으로 구성됐는데요. 이들은 2022년 10월까지 시의 아동복지사업 시행계획,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 및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과 아동학대 등 아동의 보호조치를 위한 사항을 심의하게 됩니다. 아동에 누구보다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아동 친화 도시로서도 또 아동들이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시자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의왕시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아동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했는데요. 더불어 경기도 내 아동학대 대응체계 구축 시범시로서 선제적인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앞으로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번 순서는 의왕 곳곳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의왕 시민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의왕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 인터뷰 주인공은 한국 프로야구의 레전드로 의왕시 홍보대사로 활약하고 있는 전 야구선수 박철순 씨입니다. 네, 제가 은퇴 후에 기업을 운영하게 됐는데 그 회사가 경기도 의왕 소재지였어요. 그게 벌써 한 20년 정도 됐고 이제 사는 집도 이쪽 의왕시에 이사를 하게 됐고 그런 차례 저 뭐 야구 말고 의왕시에 뭐 할 뭐 봉사를 활동할 일이 없을까 하던 차례 의왕의 시장님께서 마침 홍보대사 제의를 하셨고 저는 흔쾌히 받아들였고 아직까지 뭐 이렇게 대사로서의 활동 범위가 좀 좁아서 뭐 좀 부끄럽긴 하지만 앞으로도 열심히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아니요, 특별한 계기는 그런 건 없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취약계층인데 마스크 한 장 구입하기도 굉장히 어려웠을 시기였었어요. 근데 의왕시 취약계층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 게 제일 바람직할까 생각했던 게 이제 마스크였고요. 비록 마스크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마스크를 선물을 하게 됐죠. 뭐 특별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게 제가 아쉬웠던 부분인데요. 의왕시에 있는 초, 중, 고 야구팀이 굉장히 미비하고요. 또 이상하게 의왕시가 시민들이 야구 쪽에 이렇게 관심을 안 가져 계신 건지 참 제일 아쉽고 야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인데 팀이 활성화가 돼야 선수나 지도자분들한테 뭐 조언을 하고 같이 뭐 은혜를 좀 나누겠는데 뭐 팀조차가 지금 뭐 1, 2개 팀이니 그건 뭐 저번에도 시장님께 말씀드렸지만은 좀 어떻게 초중학교라도 좀 야구를 좀 창단 좀 하고 또 고등학교 야구도 좀 생기고 그래서 뭐 우리 의왕시도 야구 쪽으로 좀 부흥이 됐으면 좀 발전이 됐으면 하는 그 기대와 희망이 굉장히 큽니다. 의왕시뿐만 아니고 전 대한민국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의왕시민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코로나 대치죠. 우리 저뿐만 아니고 전부 우리 개개인 의왕시민들 지금 어렵지만 불편하지만 인내하고 견뎌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하셔야 코로나 증인하고 일상생활에 빨리 복귀해서 열심히 일들 하시죠. 하여튼 여왕시민 여러분 감사하고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왕시 관내 기업의 구인구직 소식 및 문화 행사를 소개하는 의왕 알림이 시간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내손도서관에서 북큐레이터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의왕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모집 기간은 4월 7일 수요일까지입니다. 참여 방법은 추천 도서를 선택한 뒤 신청서를 작성해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추천 주제는 코로나 블루를 잊게 하는 나만의 책입니다. 선정 결과는 4월 13일 오후 2시 이후 선정되신 분들께 개별적으로 통보해드리며 선정되신 분들께서는 소개 영상을 촬영해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내손도서관 독서진흥팀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의왕시 위풍당당 신중년학교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의왕시민 중 1956년생부터 1981년생까지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4월 7일 수요일까지입니다. 신중년학교 교육생은 총 7개 과정 120명을 모집할 예정이며 선발된 교육생은 4월 20일부터 10월 21일까지 교육을 받게 됩니다. 제출 서류는 의왕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에서 인성함양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의왕시민이나 의왕시 소재 사업장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으며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역사 스토리텔링과 가곡인문학, 인성교육 전문가 역량 강화 등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며 신청 방법은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서 교육신청란의 특화 프로그램에서 가능합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평생교육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인구직 소식입니다. 전기차 충전기 제조기업인 마켓발견에서 마케팅 경력직을 모집합니다. 토목건설기업인 주식회사 금라ENG에서 토목설계와 CAD 가능자를 모집합니다. 전기장비 제조기업인 FSNP플에서 소방전기 설계지원 종사자를 모집합니다. 구인 내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의왕 일자리센터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5일은 제76회 식목일이었습니다. 식목일은 국민들이 나무를 많이 심고 아껴 가꾸도록 권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정한 날인데요. 산림청은 30년간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 2050년까지 실질적인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2050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은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만큼 건강한 지구를 위해 모두의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우리 시민들 역시 내 나무 갖기 실천에 동참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의왕시정 뉴스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